대구시 대선 공약 두 번째 순서, 오늘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 시리즈, 우리 삶을 바꿔놓을 미래의 새로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아트 피아 횡령 사건 축소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구 대구FC가 내일 울산에서 현대와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경기를 합니다. 대구FC의 연승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 아트피아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을 유야무야했다는 보도 해드렸었죠.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수성아트피아에서 해고당한 직원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이사장인 수성문화재단은 지난해 정기감사를 통해 수성아트피아 직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상부의 허락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갔다는 것. 해고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 이전에는 외부 출강을 장려하던 분위기였고 공로패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업무 능력도 인정받아 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반해 수성문화재단은 최근 공연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팀장에 대해선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이 다른 이런 일들에 비해 가지고 정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스스로 사표를 쓰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임으로 이어져 공공기관 취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횡령까지도 다 감싸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임까지 했었어야 되는지. 이거 완전 저희는 공기관의 취업까지 완전히 발목이 붙잡힌 거죠. 형평성 논란을 빚는 징계는 이뿐이 아닙니다. 수성못 페스티벌과 관련해선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의회 조사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관련자들에겐 경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한 남자 간부가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이 하나 저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제기됐어요. 그래서 문서화를 했어요. 그리고 문서화를 해서 관제가 관제께 직접 보고를 했어요. 이에 대해 징계를 담당한 수성문화재단은 수성구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자율주행과 후진주차까지 척척해내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Despite all the naysayers, the skeptics, we will persist. 이처럼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실제 기존 방식의 우리나라 자동차는 생산과 기술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 업체는 880여 곳입니다. 금속과 기계까지 포함하면 지역 산업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와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역 경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 타운을 조성한 뒤 5대 핵심 기술 관련 연구소를 만들어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에는 이미 자율주행 실증 도로와 국내 유일 지능형 주행시험장이 있고 자율차 실증 단지도 조성 중이어서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로 최적화돼 있습니다. 자동차 1차 밴드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지금 잘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인력 양성도 각종 대학교에서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대구의 그동안에 있던 주행시험장 비롯한 정책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미래형 자동차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1세기형 자동차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후보는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와 핵심 기술 연구소 설립 등 대구시가 제시한 모든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가 현재 강행 중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를 국위 구성과 한미 동맹, 국민 합의 등의 원칙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의 사드 철수를 요청하겠고 사드 비용 부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이 관계자들이 오늘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사드 장비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경력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 묻는 한편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투쟁이는 현재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서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시도와 관련해 저녁 8시부터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11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튜닝, 동물의약품, 드론산업단지 등을 담은 김천혁신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을 포괄한 재난안전 클러스터와 영주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구축 등 첨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 시리즈 순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에 있었던 세 차례 산업혁명을 합친 것보다 더 급격한 기술 변화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우리 삶을 바꿔놓을 새로운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동작 인식 센서를 통해 개인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가상 헬스장. 야외에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가상 자전거. 공군 조종사의 빠른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캡슐 모양의 장치까지 사물 인터넷, IoT를 활용한 헬스케어, 스마트홈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컴퓨터, 휴대전화에 연결됐던 인터넷이 모든 사물로 접속이 확장된 겁니다. 데이터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가 많이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그 어떤 예측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3D 프린터는 개인 액세서리부터 시작해 제조업 현장의 각종 장비와 건축물 등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의수와 의족, 인공심장 등 의료 분야는 물론 소재 가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프린팅 대상이 확대되고 일반인의 접근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린터가 한 대씩 있듯이 그 3D 프린터도 한 대씩 있어서 아주 그 자유롭게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로봇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료와 국방 산업 등에서의 맞춤형 로봇, 인간과 로봇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협동 로봇의 등장과 함께 조만간 로봇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 그 생산 로봇 분야도 상당히 시장은 커질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질 분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료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에 이어 인공지능 의사 왓슨까지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가상현실,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들의 융복합은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던 미래의 모습을 현실화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FC를 잡고 중위권으로 올라선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울산에서 현대와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대구FC의 연승 가능성, 석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구에서 펼쳐진 지난 시즌 우승팀 FC서울과의 맞대결. 주전 선수들의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컸던 대구FC는 손현중 감독의 용병술과 한 발 더 뛰는 선수들의 투지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상으로 팀에서 빠진 주니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유니폼을 입은 에반드로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이날 멀티골로 에반드로는 득점 순위 3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Claro que a gente atacante sempre tem que estar fazendo gol. Mas acho que o meu objetivo, o meu foco aqui no grupo é sempre estar fazendo os gols, mas principalmente querendo vencer os jogos e deixar o Degu em uma situação melhor na colocação que merece. 포항과 제주에게 내리지며 올 시즌 첫 번째 위기를 겪었지만 경기력에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팀을 끌어올린 손현중 감독. FC 서울을 잡아 9위에 올라서면서 이제 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다음 울산전인데 뭐 지금 서울 준비한 것처럼 매 경기 준비한 것처럼 준비를 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뭐 우리가 지든 이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팀이 하고자 하는 우리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울산은 지난 2013년 마지막 대결에서 5-3의 기분 좋은 승리의 기억이 남겨져 있는 상대. 연패 탈출에 성공한 대구FC는 울산 원정에서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와 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문경세제는 한 해 25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지만 이 관광객들이 문경 시내를 들르지 않는다는 게 문경시로서는 고민입니다.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문경시가 관광지를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문경세제의 작년 한 해 관광객은 250만 명, 안동 하회마을 130만 명, 경주불국사 127만 명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로 경북에서 가장 가깝고 문경세제라는 관광 상품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반면 문경 시내 거리는 한산합니다. 문경세제 관광객이 세제에만 머물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들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네. 대부분은 거의 그쪽에서 바로 가죠. 문경세제와 시내와의 거리가 26.5km, 차로 25분이 걸릴 정도로 먼 데다 문경 시내에 마땅한 볼거리가 없기 때문인데 250만 명의 관광객을 시너지 효과 없이 떠나보내는 셈입니다. 문경시는 우선 이번 찻사발 축제 기간에 시내 문화의 거리나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시내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시내 연계 여행 상품에 버스 한 대당 3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버스 30대, 약 1,200명이 모객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문경세제와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석탄박물관, 철로자전거 등의 문경 관광 자원을 시내 근처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사업과 오정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월방산과 삼북 돌리내 섭지 관광지 하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 문경 고속철도가 2021년 개통되고 시내 거리 전선 지중화나 생태하천 복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등의 도심 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세제 관광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문경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고법제 1형사부는 경산문명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한 경북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책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라 수업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 회복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 효력은 유지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인권 유린과 횡령 등 비리가 불거진 시립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오는 2018년까지 희망원 내사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과 향후 복지재단을 설립해 희망원을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그리고 올해 내로 대구시에 탈시설 자립지원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천막 농성을 끝내기로 했고 대구시도 조만간 합의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자료로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가 지난해 사상 최악의 어획고를 기록했습니다. 입버릇을 내는 러시아 어장에서도 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오징어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어획량을 보면 2009년 9만 2천 톤에서 2013년 6만 3천 톤, 지난해는 4만 4천 톤으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최악의 어획고를 기록했고 최근 7년 사이 어획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진짜 적게 났어요. 없어요. 없고 평소에 반도 안 되죠. 3분의 1도 될똥 말똥해요. 해마다 이맘때면 출어를 준비하는 러시아 어장 조업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어획고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버료를 주고 할당받은 어획량, 즉 쿼터 물량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마저도 5, 60%밖에 잡지 못해 조업을 해도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동해안에 오징어 체납 끼어선 50여 척은 올해도 오는 7월쯤 러시아 조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러시아 사업을 적자 보면서 가는 이유가 한 번 안 들어가면은 러시아 장이 빼기 예쁘고 갈 데가 없어요. 오징어 체납 끼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과 국내 대형 트롤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 등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형 트롤들이 와가지고 하나는 끄어졌기 뭐 이러니까 어획량이 막 줄어가지고. 과거 명태가 그랬듯이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도 남핵과 무대책으로 고갈되는 건 아닌지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대구시 고위직 출신 후보가 정부 심사에서 탈락해 재공모가 실시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시가 추천한 최종 후보를 심사한 결과 퇴직 전 업무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연관성이 높아 일명 관피와 방지법에 저촉돼 탈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는 4일부터 사장을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실국장과 부단체장 11명의 인사를 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빈 2급 포항 부시장에는 최용 안동 부시장을 승진 전보했고 경주 부시장에는 김중권 구미 부시장을 전보했습니다. 구미 부시장에는 이묵 대변인이 승진 전보됐고 복지건강국장에는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신임 대변인에는 이장식 청도 부군수가 전보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급 규모가 많이 줄어든 서구의 서진중학교와 서부중학교를 내년 3월 통합하기로 하고 통합학교명을 서대구중학교로 정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85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력 재고를 위해서는 12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서구 지역 중학생은 지난 2007년 8,100여 명에서 올해는 3,200여 명으로 줄어들어 서구 9개 중학교 가운데 7곳이 18학급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주에서 펼쳐지는 태봉안의식 재현 행사가 오늘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궁중문화축전 행사에 포함돼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궁중문화축전은 4대 궁궐과 종묘 등에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축제입니다. 성주군과 성주군축제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 의식과 재현 행사를 성주 생명문화축제와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군위군 우보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사육장 500제곱미터가 타면서 돼지 600여 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어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사육장에 그늘막이를 설치하려다 용접 불티가 튀어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농기계 안전사고 840여 건 가운데 이양 파종 시기인 5월과 수확 시기인 8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1,400여 건 가운데 5월에 발생한 사고가 1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